앞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주신 내빈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9번 평택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장석 평택 시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유희동 금태현. 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지금부터 제17회 평택 예술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평택 예술제를 위해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주시고 좋은 방향의 길로 결정해 주신 예총 회원단체 모든 지부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 또 보다 품격 있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보다 대대적인 확충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 전시 기능 또 이런 모든 것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많아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피부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은 작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8개 단체에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술제가 평택이 문화예술 도시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예술활동에 열심히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예술의 도시 또 문화의 도시로 변모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예술인분들이 노력과 또 열심히 하시는 그 성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택시의회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평택시의회가 예술인들과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들을 열심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행사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택이라는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 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의 성장 역시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앞에서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평택이 인류 도시,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더해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장님 워낙 문화예술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하드웨어 말고 더해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키워야 된다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도 의원님 또 이동 의원님 함께 저도 많이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